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용사 고 임진원 순경님의 유해가 긴 세월이 지나 74년 만에 동두천시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낙동강 전선에서 장렬히 전사한 고 임진원 순경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가 지난 7월 30일 자녀 임정순님 자택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의 신혼을 찾아 동두천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는 호국 영웅의 기환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러셨겠어요. 네. 아픔을 저희들 또 같이 느끼고요. 하루라도 좀 빨리 찾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환 행사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이근원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장, 민경욱 동두천 경찰서장, 유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참전기장과 호국의 열 함 등을 전달했습니다. 고 임진원 순경은 236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이며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 독립운동가 임규의 조카이자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고 임익순 대령의 당숙이기도 합니다. 가장 고맙다는 말뿐이에요. 공격 살았는지. 제 후손들은 당연히 이 희생에 대한 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어렵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달려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민족의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청 소속 빙상단 차민규, 김윤지, 안현준 등 3명의 선수들이 오는 8월 23일부터 한 달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합니다. 동두천시와 시의회는 출국을 앞둔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동두천시와 시의회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앞두고 전지훈련을 떠나는 시청 소속 빙상단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차민규, 김윤지, 안현준 등 3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인식 감독하에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인식 감독은 이번 훈련지에 대해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심폐지구력이 요구되는 종목에 선수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며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과 체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지훈련을 거쳐 우수 선수로 선발되면 내년 2월 제9회 중국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지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동두천시도 말라리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동두천시 보건소는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촉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 보건소는 동두천시 의사회, 동두천시 약사회, 동두천 양조교육지원청, 신한대학교, 군부대 등 유관기관 10인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으로 위촉한 가운데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그간 동두천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 1명 발생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해외 감염 사례를 포함해 총 3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 발생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시는 말라리아 예방 홍보 활동은 물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오한, 발열 등의 증상 외에 빈혈, 경련, 간질성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상이 느껴지시면 보건소를 찾아 빠르게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